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최고치까지 올랐던 S&P 500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다우 지수는 3대 지수 중 홀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은 기술주들의 하락세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1.65%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약보합권인 93.6선을 기록했는데요. 골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1,796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탄탄한 수요 증가세에 다시 상승 흐름을 재개하면서 WTI가 1.5%가량 오른 배럴당 83.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9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이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정확한 눈을 함께 길러보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궁금한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입장할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주도 굉장히 장이 스펙타클했고 이번 주도 굉장히 조금 스펙타클한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복기를 좀 위주로 하면서 이번 주 장 전망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일요일 특강에도 또 100분가량이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또 시장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기업 실적 기대감 속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강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1,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일은 미국 내 원유 채굴 장비 수가 감소하면서 공급 대비 수요 증가에 85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유로 FX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제 회복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독일의 10월 기업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Why Supply Chain Chaos and Inflation Could Last into 2022라는 제목입니다.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이 2022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022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국제결제은행 남아프리카공화국 준비은행 100주년 회의 연설에서 이와 같이 경고를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미 이런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상품을 실은 선적 컨테이너가 하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인들의 이 소비 욕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팬데믹 초기에 잠시 하락한 뒤에 팬데믹 제한이 완화되면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온라인 소비와 오프라인 소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는 좋은 일이지만 구축되지 않은 이런 공급망의 문제를 만들고 또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됐는데요. 제닌 옐런 재무장관은 일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영구적인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2022년 중반에서 말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또 월별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이미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연준이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확신은 없다. 이런 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내년 중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이퍼링의 궤도에는 이미 올라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또 노동시장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은 뒷전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공급망은 별개의 부분이 많은 굉장히 복합한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만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일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파월 의장도 이제는 발언의 기조를 바꾼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제닌 옐런 재무장관은 또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이는 영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사태를 좀 수습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물가 상승 그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좀 연준이 이에 대해 좀 반응이 늦은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나스닥 시세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29% 상승한 15,38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관망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같고요. 네. PPT를 잠깐 보면서 나스닥하고 오늘 국내 선물 코스피까지 한번 네. 한꺼번에 조금 보는 항생까지요. 한꺼번에 조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어저께였죠. 일요일 날 그 노란톡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성견 차트로 오는 아침 간단 브리핑을 띄워드리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15,387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지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난주 주말 특강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제 두 차례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차례를 했는데 국내 선물과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런 느낌들 제가 주말 특강 때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복기를 해드리면서 시장 전망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여기 보시면 9월 7일입니다. 근한 한 달 반 정도 됐죠. 한 달 반 정도 만에 지금 한 달 만에 15,708 사상 최고점이었습니다. 15,708 포인트에서 14,367 포인트죠. 한 달 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금요일장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V자 반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을. 자, 한 달 만에
이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한 2주 조금 넘은 기간 만에 완벽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 15,390포인트니까요. 한 310포인트 정도, 310포인트 정도 전고점, 이제 사상 최고의 전고점을 310포인트 정도 남겨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반등이 온다라는 거는 뭐 좋은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차트 분석을 해보면 너무 많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월가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굉장한 반등으로 이게 사실은 올라온 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실적 시즌이 지속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 너무 과소평가를 했죠.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과소평가를 했는데 그 예측을 상당 부분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큰 V자 반등을 일단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급등은 급락을 동반하고 급락은 급등을 동반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외 선물을 하기 때문에 매수 방향이든 매도 방향이든 시장이 보이는 대로 시장의 추세대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고 포지션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급락 다음에 급등을 한 후에 사상 최고의 전고점을 약 한 310포인트니까 틱수로 치면은 한 1200틱 정도 되죠. 나스닥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1200틱 정도라고 하면 나스닥이 힘을 받을 때는 뭐 한 2시간만 해도 갑니다. 한 2시간만 해도 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굉장한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자라고 하면 주식은 매물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 지금 현재 15,320라인에서 15,700라인까지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매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10월 셋째 주에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횡복박스장이 조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번 주에 사실은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장이셨을 거예요. 지금 캔들이 굉장히 얇습니다. 진폭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버텨야 되는 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수 쪽으로 버텨야 되는 장이 나온다.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폭이 작아지면서 버텨야 먹는 장, 소위 얘기해서 그런 장세가 지금 일주일 내내 계속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390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캔들의 진폭이 굉장히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횡보장에서는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답은 없고요. 매매 횟수를 극도로 좀 줄이시면서 시장을 좀 한 발자국 뒤에서 관망하시는 이런 포지션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관망을 일단은 들었는데요. 웬만하면 제가 관망을 안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포지션 잡으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수든지 매도든지 제가 이제 들고 있는데 큰 그림상으로는 여러분 지금 PPT 차트 보시듯이 매수 방향입니다. 완벽한 V자 반등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사상 최고의 최고점 15,708 라인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박스 횡보를 계속 그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일요일 노란톡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제 브리핑 들으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한 2주 정도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요 캔들이 굉장히 작은 이런 횡보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단
여기서도 제가 적어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월요일과 내일 화요일 최소한 이틀을 지켜보시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제가 노란톡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때 포지션을 잡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물을 분석할 때는 기본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일단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선행한다. 조금 더 비중이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최근에 이런 횡보장이 2주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차트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횡보장이 2주 이상 지속되지는 않고 저번 주 월요일부터 일단은 횡보 박스장이 시작을 했다라고 친다고 하면요. 10월 말, 이번 주죠.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는 횡보 박스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가 수요일부터는 어떤 방향성을 다시 잡아서 이 나스닥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매수장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매수장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5,700라인에서 15,600라인 15,600라인을 터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가 내년에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론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쪽으로 중기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단기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은 맥점에서 매도도 치실 수 있지만 지금 중기 포지션 이상 보시는 분들은 스윙 매매 이상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일단 해드립니다. 네. 국내 선물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내 선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방송 이어서 해외 선물을 제가 이제 역점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네.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도 국내 선물 얘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국내 선물과 코스피 얘기를 조금 많이 드렸는데 네. 국내 선물을 지금 할 이야기 거리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네네. 바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페이크 차트다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98라인과 388라인을 뚫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 차트상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위쪽으로 420포인트를 이때죠. 9월 달이었을 겁니다. 420포인트를 위로 뚫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차트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릅니다. 뉴스는 항상 뒤에 나오고 그 뉴스를 핑계로 차트 분석이나 아니면 이런 기본적 분석 이런 레폰팅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이때 9월 달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 9월 초에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나스닥 선물 한번 다시 보시면요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데 나스닥 선물이 많이 하락하는데 한 달의 시간이 걸렸고 이게 V자 반등을 그리는데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자 국내 선물 차트를 보시면 자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차피 국내 선물과 코스피 지수는 미국 시장을 거의 추종을 합니다. 그렇죠? 거의 추종을 하고 여기에서 하락이 나온 게 헝다 그룹 사태 때문에 여기에서 큰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개파락을 많이 한 거는 뭐죠? 우리가 휴일에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이 이때 미국의 디폴트 기사가 9월 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9월 말에 굉장히 큰 하락을 한 겁니다. 미국 시장을 일단 추종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하시면서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의 V자 반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국내 선물은 V자 반등을 그리고 있나요? 차트를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PPT 예, 오늘 이제 제가 복귀에 조금 역점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사실은 오늘 나스닥장은 횡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크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관망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국내 선물 보면요. V자 반등이 아닙니다, 이 차트는. 차트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딱 보시더라도 이 차트는 하락 차트입니다, 하락 차트. 그렇죠? 자, 대세 하락 차트예요. 똑같이 8월 5일부터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차트란 얘기예요. 나스닥 9월 5일, 9월 7일입니다. 예, 9월 7일인데 어차피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9월 5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한 달 만에 최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그렸는데 보세요. 여기가 이제 9월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위치죠. 자,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V자 반등을 전혀 그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예, 단순히. 어차피 한 20포인트도 지금 못 올라왔죠. 20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385, 오늘 395라인이죠. 395라인을 일단 넘어섰는데 전혀 V자 반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주말 특강에 어저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는 어차피 이제 차트스트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해외 선물은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의 비중이 일단은 좀 더 높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나스닥 선물이 V자 반등을 그리고 있는데 국내 선물 그리고 국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금 올랐다고 물론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고 예, 저도 박수를 쳐드리는데 항상 그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장이 좋을 때 뭐 하루 이틀 오를 때 조심해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안 들리시는데 항상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 그리고 실전 매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수익을 내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실전 매매는 리스크를 줄이는 해칭 매매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지금 국내 선물을 보면 제가 보면은 이 차트는 그렇게 썩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딱 보이시죠? 반등은 좋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은 항상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일단 이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린 면이 있고요. 조심하셔라. 특히나 코스피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 어차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300라인이 고점입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오늘 국내 선물 보시면요.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린 면이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그 해외 선물 2주 환성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교육도 평일날 하고 주말 특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차트 분석의 기초 편도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수요일인가요? 예, 매주 수요일날 차트 분석의 예, 기초도 제가 노란톡에 띄워드리는데 395포인트라고 제가 저번 주부터 찍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 395포인트를 찍었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캔들이나 어떤 이평선은 한 점, 한 가격에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수렴과 발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항상 예를 들면 제 차트에서는 5일선과 21선입니다. 파란 선이 5일선이고요. 초록 선이 21선이거든요. 항상 5일선과 21선은 한 점에서 수렴을 하게 되고 이제 가격이죠. 그 가격에서 뻗어나가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쭉 보시면 여기에서 9월 초에 제가 이거 페이크 차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밑으로 훅 빠졌죠. 자, 이 점이 발산의 지점입니다. 이 점으로 이 가격대로 수렴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발산을 한 거죠. 밑으로 발산을 했어요. 그러면 발산 다음에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수렴이 되고 수렴 다음에는 발산. 항상 이 차트는
특히나 이평선 그리고 캔들은 한 점, 한 가격에서 수렴과 발산을 동시에 이루거든요. 반복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미 금요일 날 이 한 점에서 5일선과 21선이 수렴을 하는 이 점이 보입니다. 이 점이 뭐냐? 394라인에서 395라인이었습니다.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차트 분석도 기초와 기본을 알면 눈에 보이고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누구의 차트도 기초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 습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5일선과 21선 이평선이 수렴의 끝자락에 도달을 해서 이 포인트가 얼마다? 394라인에서 395라인이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394에서 395라인. 특히나 오늘 아침에 제가 노란톡에 올려드린 성견 차트로 보는 아침 브리핑에서 395포인트 이상으로 일단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매수 방향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올려드렸고 오늘 정확히 395.85였나요? 예. 거기까지 일단은 가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일단 봤습니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395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렸고 그거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여러분 매수 포지션을 일단 보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나스닥과 비교해서 전혀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당연히 제 개인 의견인데 물론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전혀 V자 반등이 아닌 하락 추세, 그러니까 대하락 추세죠.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한 3개월 정도, 조금 일주일 지나면 3개월 아닙니까? 3개월 정도 대하락 추세의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게 왜 주가가 주식을 예로 들면 이게 왜 주식이 내렸느냐 올렸느냐는 주식이 내리고 오른 그 다음에 어떤 뉴스를 분석하면 그 후에 어떤 핑계를 댄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핑계에 의해서 이게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큰 대세 하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칭 매매를 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나스닥 하시는 분들은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괜찮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는 그렇게 큰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한 11월 중순에는 어떤 매도 쪽에 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팁을 제가 좀 더 드리면 오늘 이제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나스닥은요 지금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조정장입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차트 보시면 아시겠는데 거의 일봉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V자 반등을 지금 크게 그리는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국내 선물은 V자 반등을 그리지도 못하고 단지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오른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어떤 이슈로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는다 혹은 나스닥 시장이 어떤 이슈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스닥은 V자 반등을 지금 크게 그리고 있고 조정에 들어갔는데 우리 국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스피가 반등을 주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2750포인트 일단은 거기 제가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은 지금 V자 반등을 그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수의 힘이 V자 반등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매수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노란톡으로 아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반등으로 조금 매수세가 센가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맞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핵심 포인트를 오늘 이 시간에 짚어드린다고 했거든요. 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고요.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국내 선물이 매수세가 그렇게 세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조정 혹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하락은 이제 11월 중순. 네, 11월 중순이면 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당연히 모르는데 네. 11월 중순에 뉴스가 하나 터진다라고 만약에 하면 기술적으로는요. 그럼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제가 먼저 선견을 한번 좀 던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견 마스터님께서 또 선견 지명을 보여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항생 보여주시죠. 네. 항생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항생 또한 이제 V자 반등은 아니지만 U자 반등입니다. 하락하고 조정 횡보하고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 전고점 대비해서 한 300틱도 지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300틱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번 주에 우리 이제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횡보 박스장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항생 또한 지금 횡보 박스 이번 주까지 아마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스닥 선물 시장인데 제가 최소한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은 일단은 보고 수요일 빠르면 수요일 정도의 방향성이 보인다라고 제가 노란톡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은 매매 최소한으로 하시면서 안전 매매 하시고 수요일 정도의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하면 제가 노란톡에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항상 가격 오르는 상품 없고요. 뭐 항상 빠지는 상품 없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횡보장에서 여러분들 안전 매매 하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나스닥 국내 선물 항생 조정장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과 또 국내 선물 그리고 또 항생까지 짚어 주셨는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제 전고점 돌파에 성공을 했는데 나스닥도 돌파 시도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을 하시고요. 수요일부터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고 난 뒤에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 주셨고요. 또한 국내 선물은 이 V자 반등이 나온 미증시 비해서는 좀 반등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지켜보고 수익보다도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스닥과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폭락장님께서 골드랑 나스닥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같이 방향이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또 질문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좀 나스닥에 대해서 궁금증을 주신 분이 인생한방님께서 나스닥은 10월 말까지 횡보한다라고 봐주셨고 11월부터는 매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상승은 끝난 걸까요? 이렇게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앞으로의 이 흐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짧게 답변을 해드리면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작년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좀 특수한 상황인 거죠. 네.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이 되는 상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죠. 달러와 디커플링이 되는 그 대표적인 상품인데 작년에 제가 잠깐 좀 기초적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팬데믹 이후에 골드도 안전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해서 그냥 전부 다 내던졌습니다. 주식이든 나스닥 선물 가지고 있던 계약이든 골드 선물이든 전부 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그냥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달러만 갖고 있었어요. 20년 초에요. 네네. 네. 팬데믹 이후에. 예.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그 차트의 흐름을 제가 어차피 오늘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네. 차트를. 네. 다 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현금만 갖고 있겠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뭐 현물, 그 골드 선물 전부 다 시장에다 다 던져 버렸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커플링과 디커플링에 대한 개념이 자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와 달러만 디커플링이 되고요. 나스닥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이 뭐 9시, 10시 반 시작하셨을 때 항상 이 나스닥 선물과 골드가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지 디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지 그날 일단 파악을 하시고 시장을 분석하시는 게 현명하다. 단 달러와 골드는 아직까지 디커플링이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네. 드리겠고. 자,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갈 것이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말까지 이번 주까지는 조정 횡보를 조금 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항상 두 가지 조정이 있죠.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이런 장이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고점의 라인을 정해서 매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추세는 힘이잖아요. 추세가 매수 쪽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매수 쪽 포지션이 유리한 게 사실이라 지금 위에 걸리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항선들이죠. 저항선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매매에서는 버티지 않는 하는 버텨야 먹는 장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매도로 가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장이다. 왜냐? 추세가 매수 쪽이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롱 포지션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도 포지션, 매도 맥점을 잡기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장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실전 편으로 넘어가면 박스장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장에서는 박스장 매매도 굉장히 조금 위험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해드리는 말씀을 좀 해드리면 이런 장일수록 제가 항상 매매와 자리에 대한 팁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은 매일매일 노란톡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박스장에는 장사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세대로 포지션을 정하는 것 하나 플러스 매매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가는 방법 하나 일단은 우리가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예, 손절을 안 당할 수는 없고 안 맞을 수는 없는데 그거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추세장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추세장에서 또 마이너스 된 거나 아니면 멘징된 거를 다시 플러스로 리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츠려서 일단은 지금 매매를 하시는 그런 장이다. 최대한 움츠리시고 최소한으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추세장이 어차피 뭐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이나 다음 주에는 나올 겁니다.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예, 그렇게 좀 움츠리면서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상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아직 끝나지 않았고 15,600선. 예, 15,600선은 일단 찌그리라 봅니다.
왜 그렇냐? 원래 그렇습니다. 예. 정고점은 거의 찍기 때문에 15,600선, 예, 15,600선입니다. 지금 15,708이 최고점이고요. 15,600선은 일단은 찍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600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지금 15,400이거든요. 200포인트예요. 200포인트면 틱수로는 800틱입니다. 800틱이면 제가 방송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시간에도 15,600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단, 횡복박스가 길어지면 시간 조정이 여러분들 뭐 견디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예, 15,600, 예, 15,600포인트입니다. 예, 15,600포인트까지는 네.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일단은 봐드리고요. 그게 도달했다. 15,600포인트가 도달했다라고 하면 그때 또 리셋을 해서 15,700 이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하락으로 보든지 그때 또 포지션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또 제가 노란톡으로 계속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대응하는 간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때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때 메로나님께서 나스닥 말고 코스피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나스닥은 이제 명확한 딱 수치,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코스피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대세 하락, 차트상으로는 대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명확히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제가 한 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3,500포인트는 포기를 한 거냐, 혹은 2,75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떠난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자, 그런데 그 실전은요, 여러분, 실전은 두 포인트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반문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3,500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거기까지 가면 그게 끝인가요? 라고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반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물이나 선물이나 모두가 금융상품은 생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모레 다음 달에 3,500포인트까지 가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50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고요. 국내 선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선물과 예, PPT 잠깐 보시면 국내 선물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395포인트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정확히 395.8호인가요? 거기를 일단은 종가로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서 2,750포인트까지 간 다음에 어떠한 이슈가 터져서 3,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는 뭐냐면 아, 그 자리가 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이슈와 어떤 경제 상황과 어떤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더 올라갈지 거기서 밑으로 빠질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코스피는 어떨까요라고 일단은 저한테 여쭤보신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국내 선물이 그래도 기술적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오르는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오늘 좋았죠. 코스닥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유념하셔야 될 거. 어차피 주식은 이 매물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싸움이죠. 지금 3,316포인트일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과 똑같이 코스피도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고요.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느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3,500까지 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꼬꾸라져서 제가 말씀드린 2,750까지 간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와서 3,000을 뚫고 3,500까지 연말에 갈 건지 요거는 시간을 조금 두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조금 두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상황을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딱
최저점, 최고점 찍고 기다리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이런 변화하는 시장 상황들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사계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원자재들도 계절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게 다른가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지금 이제 원자재들도 계절에 따라서 당연히 오르고 내리는데 요거 네. 이제 유가랑 사실은 조금 같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5위를 못 짚어드렸는데 PPT 예. 잠깐 볼 수 있나요? 네. 한 번만 보겠습니다. PPT 볼 수 있으면. 자, 네. 이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5위는 정말 예. 그냥 대각선으로. 37.70포인트, 예, 2020년 11월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날 네. 37.70달러를 최저점으로 해서 지금 84.22인데요. 오늘 포인트 잠깐 볼게요. 예. 85달러, 85.41달러네요. 85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 네. 어차피 원자재나 오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대세 상승장이고요. 대세 상승장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요거를 또 준비를 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잘 됐습니다. 상징적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납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드리는 게 무색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뚫을지. 자, 일단은 포인트만 조금 잡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포인트. 첫 번째 박스가 이게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라왔습니다. 80달러 선입니다. 80달러 선까지 눌림 주고 오르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습니다. 80달러 선까지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노란통 얘기를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드리는데 제가 노란통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80달러 선까지는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서 어디에 들어가실 건지 제가 이제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못 들어가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오일은 기다리셔서 매가 양을, 독수리가 양을 낚아채듯이 한 번에 낚아채셔서 뭐 100틱이든 200틱이든 그런 자리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기 때문에 80달러 초반에서 80달러까지 일단 기다리시는 예, 그런 매매 전략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자재는 어차피 지금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예,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원자재들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만나봤고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굉장히 재밌는 장들이 요새 10월 달에 펼쳐졌고요. 네. 10월에는 원래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 안 좋지 않기를 바랬는데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네. 하여튼 뭐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이나 격언은 항상 맞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차피 이제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엉켜 있거든요. 10월 한 달,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잘 견디셨고 11월 달부터는 추세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항상 승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네, 이렇게 또 시장 잘 봐주시고 또 정확한 포인트까지 짚어주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주말도 반납하시고 또 일요일에 강연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이번 주에는 채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시니까요.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샵 0081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